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제가 평소 화장품을 고를 때의 기준, 그리고 좋아하는 색감, 좋아하는 텍스처, 좋아하는 패키지까지 이 영상 안에 모두 담아봤어요. 베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건성이라 그런지 전 매트한 표현보단 약간의 윤광이 도는 피부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베이스도 약간의 펄이 들어있거나 은은한 광을 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고요. 촉촉하게 물기 먹은 제형보단 얼굴에 살짝살짝 하이라이트를 얹은 것 같은 느낌을 선호합니다. 쿠션 혹은 파운데이션. 평소엔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고요. 쿠션은 수정용으로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두 제품 다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요즘 잘 가지고 다니는 쿠션이에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고를 땐 제형이나 마무리감이 깔끔한 걸 위주로 보고요. 마무리감은 적당히 보송한 걸 좋아해서 속 촉촉, 겉 보송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깔끔하게 윤광이 올라오는 제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제품군 중 하나인 블러셔. 블러셔를 볼 땐 파우더, 스틱, 젤리, 그리고 리퀴드까지 질감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요. 색감도 브라운부터 레드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색을 접하려고 합니다. 아주 옅게 올리는 것부터 아주 진하게 올리는 것까지. 영역 설정도 다양하게 바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메이크업할 때 가장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좋아하는 컬러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 전 요즘에도 블러셔는 채도가 약간은 낮은 컬러들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하이라이터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뉘는 편이에요. 실버보단 골드를 선호하고요. 핑크나 라벤더 하이라이터처럼 색감이 섞여있는 건 특별한 날 아니면 크게 손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단 샴페인 골드색은 아주 애용합니다. 액상 타입보단 파우더 타입이 좋고요. 한땐 광대에 강하게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걸 즐겨했는데 요즘엔 눈 앞머리, 코끝, 인중처럼 국소 부위에 살짝씩만 얹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 립은 좋아하는 컬러가 제일 다양한 제품군이지만 제가 가장 애정하는 색감은 장밋빛 계열이에요. 그 중에서도 채도가 살짝 빠진 걸 좋아하고요. 아주 쨍하거나 강렬한 색감보단 MLBB 색감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제 얼굴엔 채도가 아주 많이 빠진 MLBB보단 적당히 생기있는 컬러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렌지보단 핑크, 브라운보단 레드예요. 립의 텍스처는 사실 룩에 따라 많이 바뀌는 편인데 물틴트, 촉촉, 글로시, 매트, 골고루 다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론 벨벳 질감을 가장 좋아해요. 요즘은 메이크업 제품들도 아주 감성적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감성들은 패키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글씨체부터 패키지 색감까지 제 취향을 저격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개인적으론 아기자기한 느낌보단 깔끔한 패키지를 선호하고요. 캐릭터나 일러스트는 아예 없거나 최소로만 들어간 패키지들을 좋아해요.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본통의 색감과 실제 립 색상이 같은 제품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건 그냥 데일리로 요즘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한유래 자초 립밤은 촉촉하면서 입술에 자연스럽게 혈색이 돌도록 만들어줘서 쓱쓱 바르기 편하고요. 이니스프리의 벚꽃 토너 크림은 살짝만 발라도 얼굴이 환해 보여서 굳이 화장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 바르기 좋더라고요. 라네즈 크림 스킨은 건조할 때 3스킨 하면 아주 촉촉해져서 애용 중이고요. 지방시 땡꾸티르 에버웨어 컨실러는 커버력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촉촉해서 요즘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이렇게 정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무작정 나열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카테고리에서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 없이 막 나열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